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대략 몇 가지를 진행을 할 건데 엑스트림과 콜백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이클JS를 공부를 하게 돼요. 사이클JS 요것들의 관계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홈에 보면은 중등 2년차잖아요. 이 수업은 엑스트림 앤 콜백 수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RxJS 버전 6 베이직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전에 RxJS 버전 6 베이직 수업을 마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입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 무엇이 차이점이 있는지 RxJS와 엑스트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RxJS에다가 어떤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RxJS를 이게 좀 복잡하다 해서 논리 구조를 간단하게 한 것이 엑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숫자도 훨씬 작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소셜 펑션이라고 하는 패턴 이게 중요한 건데 SF 패러다임, SFP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소셜 펑션 기능을 패턴을 넣은 것이 콜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로 본다 그러면 RxJS 다음이 엑스트림 다음이 콜백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이것도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고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이클JS라고 하는 우리 프레임워크죠. 도구가 완성되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엑스트림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다음에 콜백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콜백을 이해를 해야지 사이클JS라는 도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용어가 좀 다릅니다. RxJS에서 쓰던 용어와 엑스트림 용어가 좀 다른데 RxJS에서 쓰던 것은 Observable이라고 하는 것을 Stream이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Observer는 Listener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Observer 혹은 Watcher라고 했던 거죠. 이것은 Listener가 됩니다. 중국집에 비교를 하다 그러면은 Produce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림 더하기 프로듀서 두 개를 합치면은 듀서 합치면은 이제 어버저버벌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의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쓰던 RxJS의 어버저버벌을 이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왜 나눠 놨느냐 하는데 중국 식당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듀서는 주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림은 카운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 카운트로부터 카운트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리스너로부터 주문을 받는 것이 이 카운트 역할이고 그게 스트림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카운트가 주문받은 것에 따라서 음식을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이 주방입니다. 짜장면을 만들어내고 짬뽕을 만들어내고 뭐 제가 알고 있는 탕수육도 만들어내고 그죠?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림은 카운트에는 주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어버저버벌을 이전에 RxJS의 Observable이 하던 것을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눠놨습니다. 카운트 기능과 주방 기능.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이게 훨씬 더 간명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눠놓게 되면은 그것을 여기 페이지는 Stolz Xtream 이렇게 구글 검색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Xtream에 대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Only Hot 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old 방식은 없습니다. 핫과 콜드에 대해서는 RxJS 수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이클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예제가 밑에 좀 나와 있어요. 예제 보시면 이제 periodic, interval 대신에 periodic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앞에 XS는 extreme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알고 있던 필터, map, 그죠? 그리고 end f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우리 RxJS에서 못 봤던 것들이죠. 그래서 언제 끝마치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console log 하게 되면은 첫 5초 그죠? 첫 5초 동안에 1초 간격으로 필터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을 곱하기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보여주게 되는 형식이 되죠. 그런 다음에 스트림에다가 subscribe 대신에 add listener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달라졌어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next error complete 이것이 이제 listener가 되죠. 그래서 용어를 용어가 좀 다르다. Subscribe라고 하는 말 대신에 Subscribe라고 하는 용어를 여기는 Listener라고 Add Listener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예, 그 외에는 거의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논리 구조가 훨씬 더 간명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팩토리라고 하는 것 있고 다음에 메서드와 오퍼레이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로 나눠놨어요. 이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팩토리는 RS Observable에서 Creation Operator들입니다. 가 팩토리가 되고 메서드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말 and operator라고 용어를 쓰는데 이 메서드는 뭐냐니까 이거는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터 중에서 그냥 스트림을 리턴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메서드입니다. 그죠? 스트림을 리턴하지 않는 오퍼레이터. 그게 메서드고 그럼 오퍼레이터는 뭐겠어요? 당연히 오퍼레이터는 스트림을 리턴하는 거죠. 오퍼레이터에서는 스트림을 리턴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셋으로 그냥 분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이전에 우리 분류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뭐 콤비네이션, 필터링 있었고 크리에이션 있었고 다음에 유틸리티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그냥 이 세 가지로 통합을 했고 그리고 RxJS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뭐 사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 엑스트림은 코어와 엑스트라 합해가지고 한 5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숫자를 확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팩토리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기타예요. 기타인데 이것도 이 중에서 자주 쓰는 거는 많지 않아요. 이 중에서 그냥 20개 정도만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들을 주고 있어요. 스트림, 리스너, 프로듀서, 메모리 스트림이 됐는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스트림은 스트림은 스트림인데 값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메모리 기억한다는 거죠. 값을 왜 기억하느냐 하니까 예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트림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림 있고 리스너 Observer를 말하는 거예요. Observer는 Next Error Complete. 그죠? 이전과 똑같습니다. Listener 하나의 오브젝트입니다. Next Error Complete. Next가 있으면 Next라고. Next가 없으면 Complete라고. 그죠? 중간에 Error가 발생하면 Error를 띄워주는 거. 여기에 Listener잖아요. Observer이죠. 그리고 이 Listener를 추가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집 카운터에서 손님의 주문을 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Stream.AddListener. 에다가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리스너를 넣어주는 거죠. 이 서브스크라이브 대신에 애드 리스너를 쓴 거죠. 그리고 어버저버 대신에 리스너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깔끔한 표현이에요. 직관적이고. 자, 프로듀스입니다. 프로듀스는 뭐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저버를 이것을 스트림과 프로듀스로 나눠놓은 거예요. 주문을 받는 적 주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스트림의 소비자를 등록하는 것은 스트림이 하고 그리고 실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주반, 프로듀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 주문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손님이 없다. 그러면은 주방에 사람들이 그 주방장하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스트림이 더 이상 손님 없어. 뭐 주방 치워. 라고 하면 프로듀스가 주방을 치우는 겁니다. 그죠? 그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스트림이 아 손님 오셨다 빨리 주방 준비해 그러면은 주방에서 이제 손님 그 음식을 뭐 짜장면이면 짜장면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스타트라고 얘기하고 스톱이라고 표현합니다. 손님이 왔으면은 스타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손님이 없으면은 스톱이 날아가게 되고 이건 누가 결정하나요? 이건 스트림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카운터에서 결정하죠. 그죠? 주방에서 뭘 할지는 손님이 주방에 보고 주방장 아저씨 여기 짜장면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 가서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카운터가 주방에다가 스타트를 날려요. 다 끝났으면 손님 없으면은 손님이 나가면서 주방장에 보고 아 손님 마지막으로 제가 나가니까 이제 문 닫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운터에서 보고 손님이 다 나갔네 그러면 주방에다가 스톱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듀스 스타트 하고
stream as a listene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produce는 start와 stop 맞고 누가 start하고 하고 누가 stop을 하는지는 그거는 stream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stream 되잖아요. access create 그래서 produce를 하나 딱 주는 거죠. 그죠? 이 produce라고 하는 주방. 이 주방을 하나 해서 크리에이터에서 이 스트림에 담게 되면은 이제 이 스트림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이 프로듀스가 짜장면을 만드는 프로듀스일 수도 있고 피자를 만드는 프로듀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음식 중에서 치킨 있죠. 치킨을 만들 수 있는 프로듀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치킨 프로듀스를 넣어서 스트림을 만들고 그럼 이 스트림은 이제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카운터는 치킨을 주문하는 손님들만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치킨을 던져주는 겁니다.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얘한테. 그죠? 손님 받는 방식은 stream add a listener 하면 되잖아요. 그죠? 리스너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논리가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워낙 깔끔하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논리는 굉장히 깔끔하죠. 설명이 깔끔한가요? 자, access create produce. produce는 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아이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나왔네요. 그 외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듀스를 해서 스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얘는 카운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카운트예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에서 주문을 받는 것은 스트림에서 add a listener 해서 홍길동이 주문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또 add a listener 해서 성춘향을 올릴 수도 있고, 홍길동과 성춘향이다 리스너이고, 리스너들이 이 치킨이나 피자나 중국 음식을 기다리는 소비자 손님들입니다. 그죠? 그럼 이 스트림이 어떤 음식을 얘한테 전달할 것지는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프로듀스에서. 프로듀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얘가 치킨 프로듀스냐, 피자 프로듀스냐, 중국 음식 프로듀스냐에 따라서 뭐가 나올지가 결정되는 거고 그 뭐가 나올지가 결정된 것을 홍길동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게 되면 짜장면이 나오면 짜장면을, 그죠? 피자가 나오면 피자를. 그럼 이 스트림은 피자 스트림일 수도 있고 피자 스트림. 얘는 짜장면 스트림. 짜장면은 짜장 스트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